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진다.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인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는 이미 끝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쉬워진 요즘이다. 이따금 전화 통화를 하거나 SNS를 통해 동창생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 승진이나 근사한 곳으로의 휴가, 새집 장만 등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친구, 한참 동안 보지 못한 사촌, 직장 동료, 심지어 연예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지금 세상은 더없이 좁아졌다. 사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처럼 항상 머리가 단정한 사람은 없으며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집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 대개 사람들은 가장 흥미롭고 좋은 모습만 기록으로 남기고 혼란스럽고 힘든 부분은 누락시키면서 현실을 여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신과 비교하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 사람이 입은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외국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야외 조명으로 불을 밝힌 캠핑장에서 근사한 음식을 해먹어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내 삶의 모습도 그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더 간절해진다. 그런 생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렇게 비교라는 감정은 소비를 자극하고 무언가를 축적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부추긴다. 대체로 대부분의 소비는 기분전환과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한다. 기분전환이 필요한 날이라서 세일이니까,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품절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들며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구입하고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고는 하는 것이다. 물건이 겉보기에 멋진 삶을 꾸미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때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했을 때 물건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내가 소유하는 물건과 만족스러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20대 때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집에 방문해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던 내게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다. 똑같은 구조의 집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평생 동안 모은 수집품이 가득한 집이 있는가 하면 부엌 조리대에 접시 하나 없이 깨끗한 집, 온갖 잡동사니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도 있었다. 또 다른 집은 내가 방문할 때마다 식물의 수가 배로 늘어났는데 나중에는 여기저기 뻗은 가지들에 햇빛은 다 가려졌고 발을 내딛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 일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매우 다양한 생활 방식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정신적인 부담감에 짓눌려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역시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채 살던 시절이 있었다.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던 시절.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볼일, 너무 많은 전화통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나는 지쳐있었다. 그렇게 내면이 혼란스럽다 보니 주변 역시 혼란스러웠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건들과 난장판인 거실이 나의 우울한 마음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만 같았다. 바쁜 일정과 성취, 투머치 문화에 나는 진절머리가 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쓸모없는 것들과 최대한 멀어져 딱 본질에만 충실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이때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미니멀리즘,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미니멀리즘이란 물건뿐만이 아닌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니멀리즘은 하얗고 휑한 집이 아닌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기에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정신을 쏙 빼는 잡동사니에 둘러싸여서 어떻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는가.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기준으로 물건을 평가하고 분류해 나갔다. 그리고 나의 일상을 단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아침 운동하기.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여 집안일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 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일 등 그렇게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시켜 나갔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향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와 가족만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변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냐고 물을 때면 대부분은 온갖 잡동사니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라고 말한다. 잡다한 물건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지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대부분은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잡동사니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혀진 채 구석에 버려져 먼지만 쌓인다. 그리고는 얼마가 지나면 우리는 다시 새롭고 더 좋은 물건에 눈독을 들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한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르게 된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을 보내며 그동안 내가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달았다. 이처럼 잡동사니에 삶이 짓눌리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의 삶을 바로 보기 시작하며 집을 더 넓히고 싶다라는 나의 소망은 사라졌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것은 많아진다. 꼭 필요한 물건, 좋아하는 것만 남은 단순한 공간. 이제 더 이상 액자와 예술 작품으로 벽을 채우려 하지도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자 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은 커졌다. 이제 나는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곧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가 되어준다.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임에도 무작정 보관만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사는 잠재 비용보다 더 큰 정신적, 감정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럼에도 고민이 되는 물건이 있다면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 상자에 담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방법을 권해본다. 단 6개월이든 1년이든 보관 기간을 미리 정해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을 상자에 담아두었다가
정해둔 날짜까지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옷가지에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옷을 하나씩 훑어보고 좋아하지 않거나 몸에 맞지 않거나 실제로 입지 않는 옷을 골라낸 다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옷이 남아있다면 그런 옷은 옷걸이에 걸되 옷장의 다른 옷걸이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두는 것이다. 언젠가 그 옷을 꺼내 입은 날 옷걸이를 나머지와 같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 동안 그 옷을 입은 적이 없어서 옷걸이가 여전히 거꾸로 걸려 있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처분해야 한다. 미니멀리즘의 핵심이 물건을 버리고 소비를 줄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미니멀리즘은 소비를 모조리 중단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소비를 통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양보다는 질에 투자한다. 질 높은 소비의 가치를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 난생 처음 홀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나의 할머니는 신발을 사주시겠다며 나를 고급 백화점에 데려가셨다. 그때 신어본 신발은 편안함과 맵시가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는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평판을 받는 브랜드의 신발이었다. 하지만 신발 바닥에 붙어있는 가격은 내가 평소 신발에 들이는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할머니는 믿음직한 신발 하나 없이 나를 유럽에 보낼 수는 없다고 고집하시며 결국 그 신발을 사주셨다.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간 내가 해왔던 쇼핑 방식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고 쇼핑 방식 또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구매하는 양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내 마음에 꼭 드는 것, 즉 오래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 몇 번 빨면 금세 해질 셔츠 세 벌을 재고정리 세일에서 사는 대신 몇 년 동안 좋아할 만한 잘 만든 옷 한 벌을 구입하는 것, 몇 달 지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블렌더가 아닌 금액은 조금 높더라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품질이 검증된 블렌더를 구입하는 것이 질을 우선으로 삼는 나의 쇼핑 방식이다. 물론 상황을 불문하고 최고급을 구입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나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선택, 양보다는 질에 끌리는 구매는 결과적으로 돈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며 여유로운 공간을 선물해준다. 미니멀리즘은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렇게 나는 아끼는 물건이라 해서 상자에 고이 보관하며 애지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할머니가 물려준 아름다운 그릇 세트가 있다면 끼니 때마다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음식을 올려놓으며 할머니를 생각하는 편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물로 받은 것이든 각별한 의미가 담긴 물건일지라도 자신이 아닌 자녀나 손자에게는 그만큼 큰 의미가 되어주지 못한다. 불편하지만 이는 진실이다. 그렇게 나는 소중한 유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설령 깨트린다고 하더라도 만지고 사용하며 그 가치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사한 물건을 산 듯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코끝에 닿는 공기 냄새, 저녁을 차리는 동안 부엌 창밖으로 보이는 아련한 핑크빛 하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식사, 이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에 담긴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진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채우려 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자리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이 아닐까. 미니멀리즘은 하나의 사고방식이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자신에게 적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이다.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소중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지워내고 나에게 어울리는 참모습을 찾는 것. 소비 습관에서 시간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나를 한층 더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다. 다시는 복잡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도 나는 그렇게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